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생화 짱입니다.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은 아니지만 야생화를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계절이 여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장마철인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야생화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생화가 월동이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물론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노지 월동 되는 것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질문이지만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은 월동이 되는지 걱정보다는 여름을 잘 나는 것이 야생화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야생화는 대부분 베란다 월동은 문제가 없지만 여름 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야생화를 키웠지만 지금까지도 여름에 물러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관리를 해도 죽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햇빛이 부족하고 또 화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키핑장도 이용을 하지만 또 키핑장에 왔다 갔다 나르기가 또 힘들거든요. 어떻게 또 베란다를 꾸며볼까 생각을 하다가 올여름은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행잉식물을 또 키워보기로 했는데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라고 또 제가 베고니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부족해서 뭔가 또 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베고니아가 눈에 띄더라고요. 베고니아도 물론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야생화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를 이렇게 행잉으로 또 키우시는 분 거를 봤는데 요 베고니아 자체가 좀 밑으로 늘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심어봤는데 지금 한 2주일 정도 됐거든요. 작은 아이를 또 구매를 해서 2주일 정도 컸는데 이렇게 조금 수형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부족해서 꽃 색깔이 완전 그 오렌지 빛깔은 아니지만 조금 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잉으로 키울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키울 때는 물마름이 빨라서 일반 화분을 키울 때하고는 다르게 물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풍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물마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행잉으로 키울 때는 흙의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원래 뭐 제가 야생화 키우는 거에는 마사토, 저곡토, 경석, 동생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중에 매달아야 하니까 좀 가벼워야 될 것 같아서 상토를 쓰는데요. 상토에다가 제가 쓰는 흙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무게감을 좀 줄이면서 심었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행잉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상토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토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쓰는 흙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키우면서 여러분께 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키우면서 또 여러분께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도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이 7월이잖아요. 야생화 꽃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지금 구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마철이 제일 고비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또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면 물이 금방금방 말라서 물때를 한 번만 놓쳐도 금방 죽일 수 있고, 또 여름 장마철에는 분갈이 흙에 따라서 많이 물러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야생화를 구매를 했을 때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갈이할 때 흙을 다 털어야 될지 아니면 반만 털어야 될지 그냥 심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서 또 흙을 덜 털기도 하는데 항상 장마철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장마철 여름에 흙을 덜 털고 심은 식물들은 물러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에 흙을 다 털고 심을 분갈이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몸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몸살 나는 것만 잘 활착이 된다고 하면은 또 장마철에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식물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조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목본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여름을 많이 타지는 않거든요. 약간 웃자람이 있어도 그렇게 물러 죽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 대신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철에는 평상시 물을 주던 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렇게 행잉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동안 키워보니까 마삭 종류나 지소니 종류들이 대부분 좀 늘어지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지소니나 또 아게보 지소니, 또 이렇게 무늬 지소니, 이런 식으로 지소니 종류가 좀 키우기가 쉬운 것 같고, 제가 요 뉴질랜드 지소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일반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상토 7, 제가 쓰는 흙 3, 7대 3 비율로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심었거든요. 풀분에 심은 이유는 일반 또 예쁜 바구니나 뭐 이런 거에 심어도 되지만, 제가 풀분에 이렇게 그대로 심은 이유는 얘가 자꾸 늘어지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지면 화분의 모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풀분을 철사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거리대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예뻐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이 아이가 조금 더 늘어져서 화분을 다 가려주면 화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봤고요. 다시 꾸며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 안방 베란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거리 식물을 해서 안방 베란다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잉 식물하고 또 베고니아, 토분으로 조금 꾸미고 있어요. 이쪽 베란다는 이제서 꾸미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허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토분류 종류로 키워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여름이라서 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시고 나면 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